1937년도에 강제주를 중앙아시아로 당한 우리 고려인들은 이 지역에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됩니다. 고려인들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스탈린이 주도했던 집단농장 정책은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좋은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연해주에서 우리 이 한인들이 보여주었던 탁월한 어떤 농사 기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다른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 연해주 한인들의 탁월한 농사 기술을 갖다가 중앙아시아에 한번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강제해주시킨 것도 있습니다. 자, 고려인의 우수한 영농 기술은 다른 집단 농장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확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연해주에서 쌀을 재배하지 못하는 그런 연해주에서 쌀 재배를 우리 연해주 한인들이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아시아 집단 농장에서도 고려인들의 집단 농장은 정말 다른 민족들이 활동하고 있는 집단 농장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을 통해서 고려인은 낯선 중앙아시아에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집단 농장입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의 우수한 영농 기술, 농사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단 농장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집단 농장 제도가 무엇이기에 우리 고려인들이 이 단기간에 중앙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고려인의 우수한 농사 기술과 성실성이 집단 농장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 맨손으로 땅을 일구어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 부지런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주 당원한 이후에 새롭게 이 지역에서 정착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조직한 농업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콜호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집단 농장은 1920년대에 소련에서 콜호즈라는 형태로 확립되었는데 사적인 농장 소유권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스탈린이 기존의 부르주아 귀족계층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농지를 갖다가 프롤레타리아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집단 농장의 형태인 것입니다. 농지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고 농업 경영도 공동으로 하는 농장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말에 스탈린주의적 산업화가 시작되어 국가정책에 의해 사유재산 몰수가 실시되면서 지배적인 농업경영 형태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산당이 소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뿅아리 한 마리도, 닭한 마리도 공산당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잔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라서, 동네 잔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닭을 잡아야 되고, 뭐, 돼지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도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동네 잔치를 열겠다. 그래서 닭 몇 마리, 돼지 몇 마리가 필요하다라고 공산당에 보고를 하면 공산당이 허락을 해줄 때에만 닭을 잡을 수가 있고 돼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경제이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집단 농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우리 고려인들이 집단 농장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집단 농장은 국유지를 경작하는 권리를 소유하는 농민의 민주적인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단 농장에서의 생산수단은 토지 및 농경기계를 제외하고는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의해 소유되고 있습니다. 소련에서 집단 농장은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 공동 원리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콜호즈라는 집단 농장이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산당에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집단 농장의 구성원들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집단 농장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집단 농장의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농장을 책임지는 사람은 조합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은 각각의 집단 농장한테 1년에 수확하는 목표 양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단 농장에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수박을 몇 개를 생산해라. 양파를 몇 톤을 생산해라. 쌀을 몇 톤을 수확해라. 이런 식으로 각 집단 농장마다 1년치 수확량의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의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중앙정부의 계획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국가의 경제 목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획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1년에 해당되는 경제활동, 그리고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산물들을 갖다가 모든 걸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치, 1년에 해당되는 목표, 수확량, 생산량을 갖다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인해서 집단 농장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공산당의 목적에 의한 어떤 그 생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에 있어서 곡물과 가축의 생산은 전체적인 국가 경제 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집단 농장의 조합장, 조합원들은 공산당이 1년 목표 수확량을 결정한 그것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에 생산되는 연간 생산물의 분배는 정부의 명령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며 생산물에 대한 제1청구권은 협동조합이나 농민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기속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산당과 집단 농장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1년 수확량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집단 농장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수확량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당연히 탄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에 스탈린의 명령으로 집단 농장이 소련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1년 수확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 다시 말하면 공산당에 바쳐야 되는 목표량 외의 나머지 부분은 집단 농장 조합원들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인들이 집단 농장을 통해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집단 농장의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이 결국 고려인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기술이 탁월한 우리 고려인들은 공산당이 명령을 내린 1년치 수확량보다 훨씬 더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면서 잉여 농산물을 갖다가 고려인 집단 농장이 소유하게 되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한 체제 내에서 고려인 집단 농장은 국가 소유가 아닌 집단 농장의 소유의 수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